만들 건데요. 비 동사예요, 하다시예요. 비 동사.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이거 바로 만들어 볼까?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는 뭐예요? 그녀는 춤추는 중이라는 걸까요? She 그렇죠. She is dancing. 자, dance의 뜻은 뭐고? dance의 뜻은 뭐예요? 춤추다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뭐 붙였으니까 ing 붙였으니까 뜻이 뭐로 바뀌고 그렇죠 춤추는 중이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었다 오케이 그러면 춤추는 중이인이라는 어떤 춤추는 중이인이란 말을 춤추는 중이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라 했어요 비동사 누구 앞에 뭘 넣는다고 어떤 시 앞에 뭘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됐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가 뭐다 She dancing. 누가 다를 만든 거야? 누가 다? 누가 she가 뭐 한다? Is dancing. 그럼 얘를 묻는 말 바꿉니다.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Is she dancing? 그래서 어디서 춤추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그녀가 어디서 춤추고 있나요? Where is she dancing? Where is she dancing? 그랬더니 그녀가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이에요.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아, stage가 아니고 stage. She is dancing on the stage. On the stage는 그 무대 위에서란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where에 대한 어디 무대 위에서. 그래서 on the stag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죠. She is가 is she 되고 있죠. She is dancing. Is she dancing? Where is she dancing? She is dancing on the stage. 물어봤더니 she is dancing on the stage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만들 차례인데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그들은 노래한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노래한다를 왜 만들어 보냐? 이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는 누가 다를 만들어 보면 알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한다는 뭐예요? 그렇죠. They sing. They sing이에요. They sings예요. 라는 질문에서 They sings가 아니고 They sing 해야 된다고 한 거고. 그러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예요? 두가 들어있죠. 그러면 누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누가니 만들 차례.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노래한다. They sing. 그들은 노래하니? Do they sing?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How do they sing? 오, 오늘 서희 안 준비가 잘돼 있네요. How do they sing? 어떻게 do they sing? 그랬더니 엄청 잘한대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붙이죠. 그들은 노래한다. 그렇죠. They sing.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Very well. 엄청 잘. 매우 잘. 그래서 very well. 뜻은 매우 잘. Very well. 이런 뜻이고. 이 내가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더라?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do they sing? 만들고 있죠. They sing. 그들이 노래한다. Do they sing? 그들은 노래하니? 계속해서 그 빗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만들 차례인데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오케이 그렇죠 스멜이라는 냄새가 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하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둔지 더든지 따져볼 차례 누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다 그 빗자가 냄새가 난다는 뭐예요 더 빗자 그렇죠. 스멜즈죠.
왜냐하면 더 피자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히시 이시 하다시를 가지면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더즈.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 피자가 냄새 난다. 더 피자 스멜. 그 피자 냄새 나니? 그렇지. Does the pizza smell? 그러면 그 피자 어떤 냄새 나니?그렇지.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Okay. 더 피자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대답한 땐더 피자 안 쓰고 더 피자 자리에 it을 대신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it smells good. 그렇죠. 저 이제 뭐 배운지 아는구나. It smells good.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picture. 그렇죠. 그래서 굿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더라? 그렇죠. How does the pizza smell? 했더니 the pizza smells good. 간단하게 표현하면 it smells good.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맞을 차례.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그렇죠. 소리 지르다는 있어요. 소리 지르다는 뭐였는데? 그렇죠. 샤우트인데 이 문장에서는 샤우트가 아니고 뭐가 사용될 예정이고? 그렇죠. 샤우팅이라는 무슨 시 됐습니까? 그렇죠. 소리 지르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 필요하고.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얘는 바로 누가 소리 지르는 중이니 밖에서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Who is shouting outside? Who is shouting outside?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The boy is shouting outside. The boy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he is shouting 하고 똑같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누구인지 궁금했으니까 이 자리에 who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Who is shouting outside?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오케이. 계속해서 그 문장, 자, 이 문장은 부탁하는 문장입니다. 문좀 열어주세요. Open the please. Open the door, please. 자, 이 문장의 특징은 뭐 하는 문장이라서 하는 문장. 좀 어려운 말로 학교 선생님들은 명령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부탁하는 문장의 시작은 오픈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부탁하는 문장은 열다란 뜻이니까 이거 무슨 시예요? 그렇죠.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그렇죠. 부탁하는 문장의 시작은 뭐다? 하다시다.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움직일 때 배웠어. 문좀 열지 마세요는 뭘까요? 문 닫아주세요인데 don't open the door 해도 되겠죠. Don't open 하면 열지 마라. Open 하면 열어라. Okay. Don't 뒤에 하다시 너무 하지 말라는 부탁이 됩니다. Okay. 다음도 부탁하는 문장입니다. 창문 좀 닫아주세요. 그렇죠. Close the window. Close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무슨 시고?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뭐 하는 문장? 부탁하는 문장 명령문. 창문 닫지 말라고 부탁하려면 Don't close the window. Don't는 하다시 앞에 가야죠. Don't close the window.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우는 중이니? 만들 차례. 하다시 비동사. 비동사죠. 너는 우는 중이다. 바로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누가 다 먼저 만듭니다. 너는 우는 중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문장이 안 되죠. crying은 어떠신데? be 동사를 써야지 하다 지거든요. 너는 우는 중이다.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가 아니죠. 오케이. you, am이야. 자, be 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다 했고, you랑 같이 쓰는 건 are죠. 너는 우는 중이다. You are crying. 자, 누가 다 만들었어요? 어떤 시, 하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be 동사 써야 되고, be 동사는 you를 보고, 아, 나는 are로 변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우는 중이다. You are crying.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너 우는 중이니? 너왜 우는 중이니? Why are you crying? 그렇죠. 그렇게 완성된 Are you crying?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해서 You are crying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Are you crying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걔도 적절한 위치에 맞는 위치에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Because Because the movie. Okay. 자, 슬픈을 모르고 있네요. 슬픈 뭐였어요? 어떤 시니까 be 동사 넣으면 슬프다 되겠죠? The movie.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s니까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그래서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because. Because the movie is sad. Because the movie is sa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박쥐들은 언제 날아다니니 할 차례.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be 동사. 하다시죠. 그러면 do가 들어있는지 does가 들어있는지 따져볼 차례. 그래서 그 박쥐들이 난다고 재볼까요? 그 박쥐들이 난다는 뭐예요? 더 배츠 플라이. 오케이. 그렇다면 이 속엔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고 그 이유는 오케이. 더즈가 아닌 이유 묻고 있습니다. 하다시면 당연히 두 아니면 더즈고요. 여기서는 더즈가 들어있지 않고 두가 들어있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더즈가 아니고 두가 들어가 있나요? 그 박쥐들은 난다라는 말은 그것들이 난다 하고 똑같죠? 오케이. 더 배츠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또 아직 또 가르쳐줘야 돼. is, he, she, it 얘기 또 할까요? he, she, is은 he, she, is은 공통점 뭐? 한 개나 한 명이라 했죠. 그 박쥐들이 한 말인가요? 여러 말인가요? 그러면 더 배츠는 안만 길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면 플라이가 아니고 플라이즈를 했어야죠. 그것이 난다는 it flies니까 이 속에 플라이 속에 더즈가 들어가면 플라이의 모습이 플라이즈로 바뀌니까 더 배츠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리가 없습니다. 더 배츠 안만 길어봤자 they fly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난다, they fly. 박쥐들이 난다, the bats fly.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어, 누가 다. 그 박쥐들이 난다. 더 배트 플라이. 그 박쥐들이 나니? 그 박쥐들이 나니? Do the bats fly? 오케이.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니? When do they fly? 하고 똑같은 규칙. When do the bats fly?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요. 늘 하듯이 밤에 날아다닙니다. They fly at night. They fly at night. They는 뭐 대시 왔어요? The bat 대시 왔고, at night은 밤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at night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do the bats fly? 얘하고 똑같다고. 뒤 속에 있던 do를 꺼내서 do they fly 또는 do the bats fly? 그래서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they fly? They fly at night. 밤에 날아다닌다. 오케이. 지금 서희 진도가 제일 느려. 예, 다른 친구들 하다시 옛날 끝났고 지금 오늘 어떤 시 하고 있어? 어떤 시도 익히고요. 하다시 또두 번째 것도 익히고 해야 돼.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안녕.